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우선 귀뚜라미 봉투를 만들 때 우선 필요한 찰망을 기본 사이즈에 맞게 우선 재단을 저희가 귀뚜라미 봉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찰망은 롤로 준비해서 하는데 우선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게 우선 하나만 보여드릴게 만드는 걸요. 옆에 공간을 이 까만색 판은 네 이따 봉투 자를 때 이만큼 모양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렇게 귀뚜라미 봉투 철망을 잘라냅니다. 우선 하나를 그다음 네 지금 이거는 이제 3m 봉투인데 저희가 이제 귀뚜라미 봉투 귀뚜라미 이제 중대 사이즈 쓰거나 좀 그냥 소자 여러 개 살 때 쓰는 사이즈예요. 나머지 사이즈는 다 똑같이 잘라요. 우선 다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 안으로 코맥스 판을 집어 넣어 주시고요. 집어넣어 주시고 카트칼로 결정할 사이즈를 내가 필요한 환기 구멍을 만들기 위한 부분을 카트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이렇게 나오면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잘라냈던 이 철망을 대주는데 여기서 포치켓으로 밑에 부분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고 위에 부분도 이게 울어요. 이렇게 울어서 눌러준 다음에 최대한 잘린 부분 가까이 밀착시켜서 포치킷을 또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철망이 안 빠져요. 철망이 안 빠져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포치킷으로 밑에랑 위에랑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는 막혀있게 이렇게 잘라준 다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가 뚫려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또 잡아줘야 돼요. 그 전에는 여기 가운데 테이핑질을 안 했는데 이제 테이핑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먼저 붙여줘요. 가운데 붙여주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만 붙여놨을 때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방을 다 테이프 지금 테이프 붙이는 거는 여기 잘린 부분의 기준에 맞춰서 이 라인을 맞추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거는 뒤쪽으로 말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귀뚜라미가 만들어져요. 지금 이 라인이 제가 아까 전에 이 비닐을 잘라낸 부분의 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철망이 그 주위를 더 넓게 잡아주고 한 번 더 테이핑 작업을 해서 지금 이 가운데 잡아준 게 이거만 했을 때 나중에 이 철망이 이 테이프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료나 질석 같은 거에 이제 묻어가지고 이 철망 사이에 묻어서 이 테이프가 벌어지면서 이 철망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이제 가운데까지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저희가 귀뚜라미 포장하는 귀뚜라미 봉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알바들한테 시키면 보통 1시간에 5장 만들어요. 자, 그러면 알바 시급 계산하시고 네 귀뚜라미 저희가 50마리 시키면 100마리 이상 보내드리죠. 네 그럼 곱하기 2죠. 네 거기에 계란판 뜯어서 집어넣고 저희 계란판 쓰던 거 아닙니다. 네 공장에서 바로 주문해서 한 거랑 그 다음 신문지 찢어가지고 넣어주고 질성 넣어주고 사료 넣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용 자체가 귀뚜라미 수량도 그렇고 이 재료비나 이것저것 하면 거의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이 여러분한테 배상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곳에서 주문받을 때 이렇게 받고 있죠? 네, 받고 있길 바래요. 최소한 수량은 많게. 아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철망을 만들어서 보내냐? 예전처럼 다른 데처럼 드레질로 해서 구멍만 이렇게 뚫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렇게 보냈고요.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는 게 네, 겨울철에 핫팩을 터뜨리면 뜨거워져요. 더워져요. 그럼 환기가 안 돼서 안에가 습기가 맺혀요. 얘네
귀뚜라미 큰 사이즈들은 습기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폐사율이 일어나고, 여름철에 마찬가지로 더워서, 네, 넣어놓으면 애들이 습기가 맺혀요, 또. 그래서 또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보시거나 이걸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귀뚜라미들 거의 폐사 안 돼서 오죠? 여름철이건 겨울철이건. 네, 조금은 폐사 있어도 일반적인 데서 다른 곳에서 받는 것보다는 폐사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이.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마진도 거의 없이 귀뚜라미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주세요. 네, 그럼 안녕.